안녕하세요.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새로운 단어가 생겼습니다. 흙수저, 금수저라는 단어입니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돈을 가지고 태어난 금수저, 태어나면서부터 가난을 안고 태어난 흙수저, 그 뜻이죠. 미국에 이민을 오거나 미국에 살기 위한 목표를 돈을 벌고 경제적인 윤택을 목표로 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민을 오시는 분들은 돈을 가지고 또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죠. 또 다른 나라에서 이민을 오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의 대부분의 이민을 많이 들어오는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960년대, 70년대 삶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경제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잘 살고 있는 유럽 사람들이나 또 상위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민을 많이 오지 않죠. 자, 그러면 미국에 와서 살고 있으면서 또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었더라도 왜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내 자신은 가난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가난과 부자의 기준은 가치관이 개인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미국에 살면서 나는 아직도 가난할까 라고 말들을 많이 하고 살까요? 내가 가난하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남과 비교하는 부분은 이민을 온 다음에 평균 5년 정도 이내에는 생각을 잘 못하십니다. 막상 4-5년이 지나면서부터 기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느끼게 되는 가난의 기본 가치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왜 미국에서 가난은 계속될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사회 구조적인 부분에서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고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돈놀이를 할 줄 모른다. 미국의 경제, 교육, 문화, 법 모든 부분의 상위 리더를 하고 있는 유태인들. 유태인들의 이민 역사는 전당포 대부업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돈을 가지고 내 돈을 돈놀이로 해서 부풀릴 수 있는 아이디어와 그쪽 업계에 처음부터 주력을 했던 거죠. 유태인들도 처음에 미국에 이민이 들어올 때에는 빈손 빈털터리로 시작을 하면서 돈놀이를 먼저 시작한 겁니다. 이 돈놀이란 개념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돈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성을 시키느냐인데,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부동산이라든지 동산을 가지고 어떤 부의 형성에 기반을 응용을 하시죠. 하지만 이민을 오신 대부분의 분들은 돈놀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미약합니다. 간단한 이치로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종류의 펀드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마켓을 알아야 되고 영어를 알아야 되고 대인관계가 많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죠. 그리고 내 돈의 기본을 가지고 더 많은 생산 가치의 부분에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고 주급을 받고 월에 생기는 나의 회사의 어떤 인컴을 가지고 계획성만 가지고 살면 된다라는 아직까지 소극적인 생각 때문에 가난을 못 벗어나고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교를 해서 최근에 부강하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신흥 공업국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인도라든지 그다음에 남미의 일부 국가 또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 사람들은 미국에 들어와서 제일 빠른 시간 동안에 성공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헝그리 정신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1960년대, 70년대에 들어와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었던 그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 사람들은 그런 헝그리 정신을 갖지 않아도 될 만큼의 어느 정도의 기반 경제적인 자기만의 기준 가치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제적인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은 돈 놀이를 못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동업과 화합의 부재입니다. 미국에서는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화합이 돼서 더 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화합이 되고 협업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다뤘던 부분이지만 한국인들이 동업이 안 되는 이유의 일부분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인도 계열이나 또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최근에 대도시에서 많은 호텔 프랜차이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호텔 프랜차이저를 하나 40개 정도의 룸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십만 불 이상의 몇백만 불 정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호텔을 차릴 수 있을까요? 혼자서 불가능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인도 계열이나 아시아의 동남아시아 계열 나라 사람들은 대도시에서 호텔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저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죠. 이유는 동업입니다. 파트너십이죠. 내가 10,000불을 한 달 동안에 벌 거를 파트너십의 좋은 관계를 형성시켜서 100,000불, 100,000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분들은 서로의 여러 가지 의심과 욕심, 단합심이 안 되는 이유 때문에 파트너십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벌어서 내가 통장에 집어넣을 수 있는 한도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나마 정해져 있는 돈은 금방 지출이 되고 말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벌고자 하는 나의 부의 가치가 낮습니다. 대부분의 유태인들이나 이탈리안계 그리고 유럽계의 부자인 사람들의 부자 가치의 기준의 높이는 굉장히 높습니다. 가난과 부자의 가치가 개인마다 틀린 것과 같습니다. 내가 10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만족한다라는 부의 가치일지 나는 10만 달러를 가지고 100만 달러를 만들 가치를 더 부의 욕심으로 낼런지 가치가 틀린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살아가지만 몇천 달러, 몇만 달러를 현금으로 손에 쥐고 살지 못하는 많은 미국 사람들 속에서 한국 사람들도 똑같이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부의 가치를 좀 더 키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욕심의 한계가 기준치가 낮은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이민의 역사도 이제 3세 시대가 들어가고 있는데 기성세대들의 기반이 약한 이유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 초기 정착을 한 네덜란드인이나 이탈리안들, 아일리쉬 사람들, 유태인들 잘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민 1세들이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대를 이어서 비즈니스를 연계하고 이어주고 부동산과 동산을 통해서 부가가치 창출에 대해서 노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2세와 3세들이 기반을 잡는 데 있어서의 부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소위 말하는 하지만 한국분들을 보면 어떤가요? 기성세대들의 기반이 약합니다. 자수성가 하셔가지고 돈을 버셨다라고 하는 분들은 극히 극소수고 대부분은 내 가족이 먹고 살고 렌트비 내고 집에 몰개지 내고 자동차를 가지고 한 달 생활하는 데에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성세대의 기반이 없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이 기성세대가 될 텐데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단 예를 든다면 1.5세까지는 대부분의 잡이나 또 커리어가 결국은 한인사회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잡과 커리어를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민 2세, 3세들은 외국어가 한국어가 돼버리고 영어가 모국어인 세상으로 살고 있으니까 달라지겠죠. 하지만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은 그 3세, 2세들을 위해서 해줘야 될 몫이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헝그리 정신이 이제는 우리의 기반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버스보이, 접시 닦기를 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음식점에서 양파를 까는 헝그리 정신을 가지면서 저녁에 그 다음날에 내가 돈을 얼마를 모아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또 그 목표를 가진 다음에 내가 어떤 차를 사고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었던 때입니다. 최근에 이민의 모든 이민자들과 또한 여기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돈의 가치에 대한 헝그리 정신보다는 그 외에 대한 어떤 목표가 더 많은 세상이 됐죠. 그런데 살다 보면 몇 년 후에 아직도 나는 내 수중에 돈이 이거밖에 없어 라고 느끼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 살면서 가난, 부자, 별로 눈치 안 보고 사는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막상 좋은 차를 리스를 하고 타고 다녀도 한 달에 기름값 걱정을 해야 되고 한 달에 인슈어런스, 오로 인슈어런스 보험비를 걱정을 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좋은 차를 타고 있지만 내 집이 없는 상태에서 내 집을 가지고 있지만 몰개지 내는 데에 힘들어하면서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자, 이 모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가난을 느끼고 있는 거에 대한 극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하죠?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이유를 반대로 생각하면 가능한 거겠죠. 더 이상 가난하다는 이유로 살기보다는 나도 떵떵거리는 부자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한국 이민분들이 되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다섯 가지 영상 속에서 우리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더 깨어지고 더 넓게 생각하고 좀 더 양보할 수 있는 한인 이민에서의 관계성으로 극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